손에 끼워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은 꽃갈코는 지난해 과자 판매량 1위를 기록했는데요. 1983년에 출시돼 사람 나이로 치면 올해 36살인데 오래된 것 같아 보인다고요? 더 어마어마한 형님들이 있습니다. 코코넛 향과 손에 묻어나는 설탕이 특징인 바다 코코넛은 1979년에 나와 마흔이 됐고요.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바나나 킥은 41년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왠지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꿀꽈배기와 오징어 땅콩 그리고 맛동사는 순서대로 42세, 43세, 44세로 모두 한 살씩 차이가 납니다. 커피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에이스와 정하면 떠오르는 초코파이는 1974년생으로 45세 동갑이고요. 종이스푼이 들어있어 먹기 편하고 우유에 말아먹을 수 있는 조리퐁은 1972년에 선보여져 47세입니다. 노란색이 포인트인 건 주시 후레 씨와 친구라네요.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은요, 갈매기들도 좋아하는데요. 1971년에 출시돼 어느덧 노래방 국민 간식이 된 지 48년이 됐는데 최장수 아이스크림 브라보콘보다는 한 살 동생입니다. 크라운 산도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모두 다 좋아하는데요. 환갑잔치라고도 3년이나 지났는데 이보다 더 오래된 과자가 있습니다. 영화 설국열차를 봤다면 알 수 있는 그 과자, 바로 연양갱인데요. 연양갱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품 과자로 1945년생입니다. 올해 74살, 함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죠.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살아가는 과자, 우리 곁에 오래 남아줬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